오늘은 이나가요. 우리 파생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파생인들이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나라 상황이 주변 일본이라든가 미국으로부터 아니면 전 세계와 지금 한국의 위치, 위상 그리고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망라를 해가지고요.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파생인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맨 먼저 타이틀은요. 한국은 어떻게 한다? 치명적으로 폭망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놈이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폭망한다. 그럼 그 폭망하는 원인은 뭐, 어디 근거를 하는가? 한일 관계 때문이죠. 이 지경으로 이런 치명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일본 한국이에요. 반도체, 수출 금지를 시키고, 완전히 제거 돌았었는데 그럼 이렇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팩트를 가지고 일본인의 정신적인 분 정서라든가 또 한국인의 정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사진은요 작년 5월 9일날이요 일본 도쿄 총리 공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5차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요 문재인에게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보냈습니다. 케이크를 수급을 했는데요 친구가 예를 들었어요. 내가 생일이야. 근데 내 친구가 내가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예? 뭐 비스킨 라빈스의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냥 사왔다고 쳐요. 사왔는데 그럼 내가 싫어하는 케이크야. 그러면 나는 이 케이크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얘기를 안 해요 친구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맙다고 이렇게 받아주는 게 친구 간의 의리입니까? 아니면 나는 달달한 케이크를 싫어한다고 이거를 거절하고 안 받는 게 의미입니까? 근데 문재인은요 미안하지만 달달한 거 좋아합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여기요 취임 1주년 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하고 아베가 이렇게요 케이크를 전달했는데 문재인은 이를 거절했다는 거죠. 자 지금 한일 관계가요 아까 일본에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좀 보여드렸고요. 한국은 반드시 치명적으로 폭망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요. 한일 관계의 이제 이 어떤 배경들, 아까 같은 배경들을 제가 좀, 조금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과는, 여기요.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한국이요. 문재인이 말하기를요. 문재인은 문재 대통령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악마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재인 이름 불러주는 것도 감리적지예요. 트럼프가 있는 맨전 앞에서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요. 이놈의 팩트를 가지고, 여기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빡친 거죠? 예? 개빡치는 거죠, 아베 신조가. 지금까지 동맹으로 알고 케이크를 선물해도 안 받고,
그런 법에서 말이에요.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하고 반일 여론을 일단은 반일 여론을 붙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예? 반일 여론을 여론으로 한 거죠. 이게 또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게 아베가 빡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저는 이 생일 케이크를 선물했는데 나는 다른 거 안 좋아해하고 안 받고 그때 다른 친구가 왔는데 나는 저 김갸똥이하고 친구가 아니야. 너하고 친구지. 이놈 나하고 친구지. 저 김갸똥이 아베 갸똥이하고는 친구가 아니야. 그 아베 갸똥이가 막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한국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자네들 입장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예? 자네들 입장으로 돌아가 보라. 그러면 어떤 일이 터지냐면 여기요. 항상 한국, 미국, 일본이 항공모함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침사 중국으로부터 중국을 위험으로부터 자기 위해서요. 한미일 항공모함 훈련을 누가 무산시켰느냐? 바로 중국 눈치를 보는 문재인이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이게요. 빡돌죠? 여러분이요. 무조건 반일 감정 갖지 말고 야, 한번 보시라고요. 전 지금 팩트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요. 자, 항공모함 사건. 자, 훈련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같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놀기 싫다. 예? 생일 케이크도 나 단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받고, 미국하고 친구지, 한국은, 일본은 친구가 아니다. 이러고 한 거죠. 예? 한미일 그냥 동맹을 깨트린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 다음에 사건. 문재인이가 자꾸 말이죠. 회상으로 통해서 북한의 선적을 하는 것을 일본에서 알고 초계기를 띄웠습니다. 초계기를 비행기를 띄웠는데 핵을 함정에서요 레이더 써버렸어요. 레이더. 예? 레이더를 써버렸습니다. 한국 핵 함정을 FC 레이더라는 것은 예? 여기서요 의심의 의지가 없다. 일본은 북한보다는 한국에서 미사일 쏘겠다고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자꾸 까불면 미사일 쏘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일본에서는요 반하는 감정이 입에 고조됐어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못 삽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예? 뭐가, 꾸밀 게 뭐가 있을까, 자네들이요? 꾸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와중에요. 이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여기요. 항해의 자유. 항해세요. 트럼프가 남중국해 중국이 남중국해를 위협을 하고 자기네 영향하고 저럴 때요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 모든 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모든 유조선을 가진 수입을 하는 모든 국가가 이 남중국해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해상 훈련도 하고요. 그 때문에 한국 문재인에게 해군 군함 구축함 한 척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문재인이가 군함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군함 요청을 거부했다. 남중국해 여기 보시면요. 남중국해 군함 파견 요청을 한국이 거절했다. 이거 나오죠? 미국이 거절했어요, 그래요. 예? 어떤 이유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이 없다. 북한을 경계하고 지켜야 된다. 근데 문재인이가 그런가요? 김정은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예? 뭐 미국에선 빡돌어요, 안 돌아요? 예? 아까 일본을 빡돌게 했지, 아베를. 이번에 미국을 빡돌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내일에 트럼프하고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폐기가 된다면 북한의 핵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환경으로 조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영변의 핵시설만 폐기를 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따위 말을 한 거죠. 예? 미국에서는 지금 경제 제재, 모든 제재를 하면서 북한의 핵이 완전하게 폐기될 때까지는 북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 허락 없이 쓸데없는 헛소리 하는 거죠. 엉엉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G20이 열리기 전에 아마도 트럼프가 일본에게 주문을 할 것이다. 아베에게. 저 문 재앙이 저는 공산주의 빨갱이다. 제가. 예? 더군다나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게 달라고 욕을 하고. 예? 전시작전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요, 전 세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군대 밑에서 명령을 받는 것을 하질 않습니다. 그럼 전시작전권을 주면 한국군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사령관 밑에 미군이 있는 겁니다. 미군은 그런 짓도 안 한다고요. 예? 전 세계에 그런 역사도 없고, 예? 왜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하려고 하고요? 방위 분담금을 계속 안 내고 개기는 거죠. 북한에는 쌀을 막 퍼주고 이것저것 다 퍼주면서 방위 분담금을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같은 경우는요. 뭐 오키나와라든가 일본에 그저 모든 그 미군 기지들이 많거든요. 거기 그 미군 안에서 일하는 노무원들을 일본인들에게 그들이 직접 아베가 직접 월급을 주고 예? 미군한테 도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했어요. 미군이 원하는 돈을 팍팍 쓴다는 거죠. 문재인은요, 예? 엉뚱하게, 예? 완전 개피박 쓴 거죠, 이번에. 그러면서, 일본한테, 일본 분명 이따위로 가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문재인을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한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거요. 예, 망한다. 예?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게다가 무슨 뭐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1965년도에, 그때 1억 달러는 그냥 받았고, 한 5억 달러를 유상으로 아주 싼 이자로, 이자도 없이, 6억 달러 없다는데 따지면, 그 당시 일본의 한 해 그 나라 살림할 돈이 얼마냐면 12억 달러였어요. 그 12억 달러 중에서 6억 달러 줬으면 끝난 거예요. 배상 다 된 겁니다. 예? 배상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 그때 바꿔놨던 거예요. 그때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서 10억 엔 한국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요. 그거를 합의해가지고 보상 저걸 하기로 다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파기시킨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예? 대법원을 통해서 파기시키고 미쓰비시 공장이라든가 예? 옛날에 그저 흰 일본 제철 그 과정에서 개인 비상 청구를 하고 다 파기시키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돼? 빡 돌아버리지. 이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러한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라든가 악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대부분 파괴를 깔리는 거 일본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본 애들 여러분요 정신적인 그런 거 알아야 됩니다. 걔네들은요 사모라이 정신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걔네들은 그저 비굴하게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명예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얘네들은 지금 명예 문제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전 정권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게 문재인 거 아니야? 갈아엎고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맞잖아요. 이놈 말, 맞잖아요. 이걸 그저 파기시킨 한국이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한국이나, 이, 한국이라서 한국, 말, 편을 들어드립니까? 이게 뭐냐. 나는 이 사진을 보고 생각에 공포를 느꼈다. 실제로 나 이거, 이 사진 보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굉장한 공포를 느꼈어요. 예? 어떤 공포냐면요. 사진이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있으면요, 일본이 반도체등 제재를 하니까 한국에서 협상팀을 보냈어요. 여기요, 일본에 여기요, 일본의 협상팀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분위기를 얘기할게요. 여기가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일본인들이 물 하나도 안 올려놨습니다. 여기요, 마실 물도 하나도 안 올려놨고. 협상, 어떤, 이, 수출 협상이 아니고요. 설명회라고 딱 적어놨어요, 여기요. 이게 설명회란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 한국인 대표는 두 명이요. 양복을 전장하라고 갔는데, 예, 그러나 와이셔츠, 여기 단추 하나 끌었고요. 와이셔츠로 딱 앉아가지고, 한국인들 외에 대표적으로 왔는데, 일어나서 맞이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정면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걸로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요. 예? 이걸로서 이 사진 한 장에서 협상이고 뭐고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은 망했습니다, 이제. 예? 마지못해서 만난 거예요, 마지못해서. 예? 이 구석 창고에는요, 창고에는 뭐가 있었냐, 의자 들어 막 그런 게 쌓여져 있고요. 예, 전선줄이만 늘어져 있고, 이런 데 와졌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야? 이게 의자 있죠, 이게요? 창고 같은 데서, 이게요? 불러도, 인사도 않고 그냥 물 한 잔 안 내놨어, 이게요? 여기, 전화 그대로죠, 그죠? 물 한 잔도 안 내놓고. 자, 이거는 거죠. 아베가 G20대. 여기 아베 얼굴 안 보세요. 도끼를 품었는데 여기 문재인 안 보세요, 여기요. 문어봉. 참석자 명패도 여기 없어요. 의자들은 기퉁이에 쌓여져 있고, 예? 이랬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대접을 누가 받게 하느냐, 문재인 작품이네, 이것도. 예? 인사등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넣으세요.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놓고서는 반일 운동을 하면서 이 반미도 최측은 이 문재인이가 미국에 도움까지 요청하는 지경이 있는 거예요. 예? 미국 헤리스 미 대사가 지금은 미국이 한일 관계에
중재 개입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저, 얘기할 수도 없는 게, 트럼프가 지금 일본 하위 때문에, 수출 금지시키잖아요. 일본 아베한테 이게 좀 어떻게 한국, 우리 우방인들 어떻게 좀, 해, 좀 어떻게 해줬으냐 하면, 모순 아닙니까? 예? 모순이잖아요. 트럼프 자신이 중국에 수출 금지시키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 사진 한 장으로 썼잖아요. 끝났다. 이런 와중에, 예? 또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문재인이가 일본에 직접 달려가도 모자를 파네. 자존심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요. 지금 일본은 아예 끝장 발생하고 이참에 경제전쟁을 시작했는데 한국은 사선결단한 거예요. 특중 하나는 죽는다는 사만의 정신을 가지고 등에 있는데 문재인은 뭐냐. 희망을 두고 대응하겠다. 우리도 경제 보복하겠다. 우리가 보복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중장기전으로 가는 한국은 어떻게 되냐. 바로 베네수엘라의 지금 아산을 넘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IMF 내지는 폭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문재인이 완전 뺏기 투항하고 폭격이 무너진 다음에 이게 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된다. 그럼 뺏기 투항하고 폭격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수출을 이미 그때는 한국이 1960년대 수준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서면 치명적인 것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이 지금 한일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개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안부 문제,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린 합의된 이 우리의 약속을 이긴 거예요.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고요. 특히 일본 불만정 당장 멈춰야 돼요. 네? 감정이 골만 깊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지금 하야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마하게나 하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미래가 지금 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가? 민족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경제 실패를 일본으로 예? 말미암아 미국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이렇게 폭망났다고 바로 연하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능탓 잘하잖아요. 잘하면 탓 못하면 누구 전쟁권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모양이 됐다. 이 자빨 맑은 새끼들이 그런 거 아주 좋던 게 아니에요. 예? 문제는 경제 실패의 결국은 일본 탓으로 돌리려고 민족주의를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민족주의 외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로 베네수엘라. 폭망하는 베네수엘라 지금 충분히 그렇잖아요. 패권주의 민족주의를 부르짖잖아요. 예? 화웨이라는 말이 그 핸드폰 화웨이란 말이 중화민족을 위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하면 어떻게 된다? 폭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지금 민족주의를 가고 있는 거예요. 얼빠진 민족주의 선거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요. 문재인은 자력갱생 김일성이가 위치한 청년운동 이게 천사되고 막 허리 한번 펴기는데 이따위 운동을 할 때 자력갱생이란 말을 했거든요. 예? 경제인도 훌륭하고 실컷 훌륭하고 한다는 말이 대책이니 그 청와대 하면서 자력갱생을 하는 거예요. 예? 준비 새끼죠 이거. 예? 그러면 이때가 지금 자력갱생을 좋습니다. 자력갱생할 기회가 없었느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문재인이가 야당
정치가 대물당했을 때 옛날에 그 구미공단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죠. 예? 구미공단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죠. 그 불쏘고 그 저거 했다고. 예? 불쏘가스. 어?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뭐라 했어요 그때. 삼성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그 뭐 예, 그런 걸 불쏘가스나 그런 것들 개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단체에서 개달라 들어가지고 보태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재갱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순신은 뭐예요? 이순신 112층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죠? 이순신이가 깜방 갔다 오고 감옥 들어가고 투옥되고 유명 써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112층으로 일본인 배를 수백 척을 다 부셨죠. 그때 학익진이라고 학의 날개를 펼쳐서는 했어요. 저랬단 말입니다. 이순신 얘기를 철학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반순이가 원숭이 알죠? 원숭이 새끼. 그 박원순 그 새끼가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을 철거하고 뭐 하자고 했어요. 횃불 동상을, 촛불 동상을 세우자 그러죠. 웃기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은요, 죽창가를 외쳤어요. 이게 민족주의입니다, 이게. 죽창가. 예? 동학혁명, 그죠. 예? 옛날에 그 일본의 그 압제로부터 들고 일어난 농민혁명이죠. 예? 이 죽창가를 외치고 있어요, 이게. 그래요. 예? 62년은요, 이 축사 새끼 있죠, 축사 새끼. 이거 우리 근처는 홍보입니다. 미안하지만. 예? 독일에서 유학해가지고 같이 그 공부를 생겼어요. 그렇지만 한마디 하랍니다. 아래 팬들라면 동경으로 가래요. 이 초선 새끼가 찌질한 아가리라고. 예? 그 와중에 이낙연이요. 방글라데시든 그저 이 다섯 개 국가 방문을 하고. 예? 이것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것들이에요. 좀비들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DNA가 꿈새끼들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머리를 하고 있죠. 일제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그거를 팩트를요.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이 더 치명적인 거죠, 이게. 이게 악화를 시키는 이 또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게. 이게요. 뭐, 이게 두섭시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체였어요. 동안 농민혁명 기념일 국가 기념일을 치장을 하려고 그래, 이 새끼들이. 예? 이 좀비 새끼들이, 자빨 빨갱이 새끼들이, 예? 이 치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국이냐? SNS에 동안 농민혁명 축창가를 소개했어요, 이 새끼가. 예? 축창이 뭡니까, 이게? 대나무 죽죠. 대나무를 날카롭게 깎아서 만든 칼이 있어요. 예? 이거, 이것도 많이 체중 있지 않습니까? 총알 아깝다고 찔러드잖아요. 이런 걸 위치고 있다는 거죠, 이 새끼가. 예? 지금 이거 뭘 선호하는 거예요? 민족주의를 선호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예?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예? 아셔야 된다고 이거. 예? 또 이 문제가 뭐냐면 유시민 이 새끼가 이 그 아가리 이 새끼 이거 찢어야 돼 이거. 찢어가지고 기둥에 걸고 공을 넣는 힘을 오바르게 돼 이 새끼는. 이 새끼는 작가가 아니고 유작가가 아닙니다. 뭐 작가라고 지랄하고 있죠. 유작자. 예? 유작자입니다. 이 새끼는. 어? 쉴 때는 실치고 말이요. 국민을 기만하시고. 예? 일본 조항은 아베 조항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새끼. 예? 아베 편다는 사람들 동경으로 가셨던 거예요. 이 새끼는 가끔가다 헛소리래요. 이거. 어? 헛소리라고 그래. 그러면 문재인하고 김정수 씨부터 동료인가요? 왜 그러냐?
그지? G20대 오사카 한국, 오사카 성이에요, 이거야. 예? G20대 오사카, 오사카 성인데, 여기에 일제시대 때 누가 살았냐면,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성이, 거주가 된 성이에요.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누굽니까? 일진회랑 일으킨 자원봉이 아닙니까? 그걸 왜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이렇게, 개판 잡고 여기 사진 찍고 있어. 한번 찾아볼까, 이거? 야, 문호광? 여기 있네, 이거. 이거 문호광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그리고, 아니, 웃기잖아요. 문재인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예? 그쪽 그 함흥에 농업 그 무슨 거죠? 이 기술 무슨 과상인가 기상했어요. 그럼 그 직책은 좀 없거든요. 문재인 아버지는 아니 임용수에 일제 시대 때 그 직책이 와갈 정도면 완전히 좌빨, 예? 완전히 극우 그냥 예? 친일파거든요. 친일파. 근데 웃긴 게 김일성이가 득세라고 나왔어요. 함흥에. 약 13,000명을 다 체중했어요. 그러면 총살하고 다 죽였단 말입니다. 함흥에. 예? 훈남인가 영웅인가? 함흥이 아니고 훈남입니다. 바람처럼 흑남 부두에 훈남이 흑남. 예? 그런데 이 웃긴 게 아니 문재인 아버지는 살았어요. 예? 그러면 직책이 있는 이 저 예? 친일 문재인 아버지는 살았단 말입니다. 살았어요. 그럼 왜 살았을까요? 다 죽였는데. 그 훈남 철수 때 그 제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제도 내려왔으면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온 거니까 문재인이 뭐 민임이라든가 뭐 다 그냥 보복 사례를 해야 되는데 살았어요. 북한은 다 살고 있어요. 예, 이산가족 척기에서도 고모도 만나고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이거 너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 앞으로 돌아가서 유시민이가 아래 편난 사람은 동경으로 가라. 이거 이따 말했어요. 이 새끼가. 그리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이야. 불매운동입니다. 이게 일제 불매운동. 일제 불매운동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 이것들이요. 조공이라든가 유신동과 이자식들이요. 선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동질. 선동하고 있다. 이게요. 이 새끼 일부터 사죠. 이 새끼 끝에 가면 어떻겠어요? 지역권 타령했잖아요. 박근혜 타령하고. 이 새끼 이제 이름만 다 타는 거예요. 나 경제가 이따위로 된 것은 일본 때문이다. 나라 경제가 이따위로 된 것은 미국 때문이다. 민족주의자 가면 이 자식이 자기 경제를 폭망시킨 죄를 벗어날 줄 알고 이따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야. 이 새끼 이 새끼. 저스, 예? 민새끼 이 새끼. 그게 웃긴 게요. 특성 진보단체가 이것들 다 문재인이 그제 고방들이에요. 대깨만들 대가리가 착 깨져서 문재인이 또 그냥 빨아적기는 것들 미쓰비시 예? 옆에 가서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예? 이게요 일본 차에 이 화풀이가지고 미쓰비시로 가서 가서 차 들이묻었어요 이거 이 들이묻는 거 진짜 잘하는 한국인들이야 여기요 일본 차를 아주 의자가 빵글 나가버렸어요 이게요 도서 펑글 나버렸어요. 게다가 더 웃긴 게요. 이거 스즈키 오도가이거든요, 여기요. 스즈키, 맞죠, 여기요. 이걸 왜, 스즈키 오도가이가 왜, 뭔 잘못이 있어? 어? 이거 너무 틀려요. 나가 혼다 오도가이인데, 있는데, 나 걱정된다니까, 이거. 어? 이걸 안 하면, 일본 차를 타고 간다, 그래서. 어떤 거죠? 일본이요?
아이들 데리고 데려가는데, 그, 이제, 이놈이, 한 놈이요. 불법 운전 해가지고, 사고 나빠내가지고, 경적을 한번 울렸더니요. 차에서 들어가지고 힘을 붙는 거예요. 예? 일본 차 타고 다니면 일본 사람이야 하고, 예? 웃기지 않아요? 예? 웃기지 않습니까? 나는 혼다 오토바이 11년 된 거, 11년 전에 산 거, 그거 타고 다니면 내가 안 먹겠네? 내가 안 먹겠네, 나? 지금 민족주의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요. 예? 여기 일본 차에다가요, 김치를 집어 던져가지고 하면 쉽게 10,000원에 나와있어요, 이게.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냐, 일본 차 브랜드를 가리고 우린 한 시행이 이르렀어, 이게. 예? 여기 뭐 국산품 모양을 홍보해가지고요. 일본 차량은 출금지시켜요.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 1층 지하주차장에 일본산 차량은 1층, 이게요, 여러분이요. 이게, 여론을 조성한다는 거죠. 누가? 도구로 빠르다니. 이 자식들 요런 말하는 이 집단이 있거든요. 미래인 옆 밑에 그것들이 지금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 상대로. 예? 이랬으면 돼요, 여러분요. 예? 종로구에서 막 타이어를 펑펑 내고요. 이게요. 종로구에서. 예? 뒤에다 일본 탓이라고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 지금 나라가 인식 시기라고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8월달에, 예? 8월달에 만기도라고 하는 한국 예신 69조가 문제이고요. 깨어 보니까 이제 연기 안 시키거든요. 일어나는 목숨을 걸고 이제, 뭐, 불문한다고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이참 아직, 일본이 죽든 한국이 죽든 한번 해보자고 붙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끝으로는 이런 머리 해가지고, 뭐, 여기, 네. 이렇게 하고 끝나겠지, WTO 지수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뒷구멍이 나 어떻게 해요? 트럼프 형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수입 못해가지고, 저한테 좀 도와주세요. 이딴 식으로 하고 있어, 지금요. 예? 한국은 어떻게 된다? 일제 침략당하는 식민 이상을 하고도 나라를 망하고 있어. 정신을 어떻게 해요? 어디 빠졌다, 안 빠졌다? 빠졌다. 정신줄 놓고 있다, 안 놓고 있다? 놓고 있다. 그 한국은 망한다, 안 망한다? 이거부터 망합니다, 이거. 이대로만 망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냐? 지금이라도, 민법 문제, 그 일제 강제 징용, 문제, 이거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본은 자연적으로요. 네, 그래서 풀어줄 수 있는 자존심을 조금 우리가 저걸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굴욕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일 무식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잘못을 고치면 되는데, 문재인은 자기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안드로메다에 있는가, 어?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있는가, 어디 있는가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치마 같았습니다, 치마. 큰일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모르는 주제가, 자기가 잘못한 걸 했다는 걸 알아도 무조건 오류가래요. 낙면이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상이. 어떻게 된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문재인이가 지금이라도 살아나려면 지금 후에 분명히 문재인이야. 그냥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야를 하든가, 첫 번째. 예? 자리에서 물러나든가, 두 번째.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베하고,
문제가 났어야 돼, 대통령이. 위안부라든가 그런 심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가겠다고 하던가.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기기 그 민족주의 부르짖고 여러모로 하고 하나 어떻게 된다? 국민이 끄집어 내려야 국민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한국은 반드시 폭망한다. 폭망하면 예전에 그 IMF처럼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1960년대로 돌아간다. 바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예. 미안하지만 한국은 반드시 폭망한다, 안 한다? 폭망한다. 이대로 가면. 근데 이게요. 저는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 지금 현실로 다가온다는 게, 내가 살아선 전에, 나라가 망하는 꼬라지를 보려니까 진짜 열받습니다. 왜 내가 얼마나 재수가 없었어? 내 살아 생전에 이 나라가 망한단 말인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이 아니야,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하는 근본 원인은 반드시 있었다. 예? 반드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는 우리가 민족주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과연 일본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예, 지금 일본에서는요, 일본의 대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는 교수들이, 한국의 교수들이 많은데 내년부터 다 잘립니다, 여러분요. 그거 모르시죠? 내년부터 다 잘리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요, 기업 대출을 유신 받으러 바로 빼가고 바로 빨리 갚으라고 압박 들어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일본 아베가 이렇게 한 것이 일본 전체의 감정으로 비화가 돼가지고 한국을 좋아하던 우파도요 바로 또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불미화 운동 때문에. 그 불미운동이 일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면 할 만한데 치명상을 준다 안 된다? 못 준다. 계란을 많이 지키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요, 어리고 생각 없는 애들이요, 우리가 일본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일본이 가면 우리가 뭐 위험하다 안 좋다 하는 유튜버들은 막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은 그렇게 나오셨고요. 인생 좀 더 살아라. 세상은 감정으로서 해결될 만한 건 없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젊은 유튜브 애들아. 정신 좀 차려, 니들. 꿈 깨라, 꿈 깨.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술의 차이가 100년입니다, 100년이야. 100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 일본이 가만히 있고. 어떡합니까? 그거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이게. 일본이 그냥 아예 그냥 내 대가리가 깨지는가, 한국 대가리가 깨지는가. 끝장을 지금 훌륭합니까? 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경제전쟁. 이게 문제인 얘기 좀 뭡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검찰총장 시켜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해가지고 내년 총선을 이겨보려고 연병을 하죠 지금요. 야,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당파 싸움. 일본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서로 단결이 돼가지고 딱 저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하고 있어. 옛날에 똑같아, 똑같아. 이 나라 민족은 어떻게 된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아마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근데 억울한 게 뭐다? 문재인이라는 이놈 하나 때문에 나라 국민이 피를 버린다는 건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이게. 예? 정말 그렇습니다. 홍콩보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홍콩이 700만인데 200만 학생들이 들고 있었어요. 예? 홍콩보다 못해. 그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어디 있는 거야? PC방에 처박혀가지고 밤새도록 그 게임이나 차고요. 예? 한국이 어찌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정체성은 없어지고, 예?
아이 정말 그냥 미치고 돌아버릴 작정이 아니냐. 지금 머리가 그냥 뚜껑이 열린다니까 이런 거 보면. 예? 아 이은호가 이은호 인생에 대해서 고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판에 이은호가 왜 나라 걱정을 해야 되냐고. 어? 이 새끼 그 저 악마 새끼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 벌써 이겨 국민이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의 예? 우리는 매일매일 자고 있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잖아. 예? 공양이 맞아 들어갔지. 이 대가리 예? 예? 피해자나 뒷내가 없잖아요. 예? 왜 들고 있나서 못하냐고 우리. 조국이란 놈 말이지, 동학생만 죽치, 형님 죽창하나 미치고, 예? 이낙연 놈 말이지, 일본 달려갈 생각, 달려가서 어떻게 해볼 생각을 안 하고, 예? 뭐냐, 응아가 방글라데시 제일 못 썼나, 그 뭐하러 가는데, 그게? 예? 강경화는 강, 예? 강경화 암이 걸려 뒤졌는가, 어쩌는가, 아니, 흥망불명이고, 예? 김상조란 말이지, 예? 기업은 뒤에 이 빚을 꼭 또한 다시 나타나가지고, 예? 시간에 이 수단금 만 원을, 어?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꿈이, 이딴 소리만 하고, 어? 문재인은 끝까지 가면 가보겠다고, 중량 미제로 가면 끝나는 거고요, 문재인이. 다 왕따 당하잖아요. 아, 대한민국 국민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진짜 땅을 치고 통탄하려고 힘들게요. 예? 유튜브에서 조금만 이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제거하면 가짜뉴스라 그래요. 지금은 시대가 가짜뉴스가 진짜뉴스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예? 미국에서 한마디 했죠. 한국의 그 공중파 방송, KBS, MBC, 예? SBS, YTN, 막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 보도라고 하잖아요. 그따위 소리 들으면서도 정신 못 차려요. 아. 대가리가 깨져도 정신 못 차린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파생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진지하게 그런 말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달러 사모아라, 골드 사서 채우라 그랬죠. 예? 이놈 아니, 그대로 집중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아, 열받아, 그냥. 이놈아, 보여드 해야될 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라고요. 예? 앞으로 지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파생인들이요. 우리 파생인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올 가을쯤 되면요. 올 가을이요. 올 가을쯤 되면 지방으로부터 IMF가 오기 시작합니다. 금융위기요. 그 아셔야 돼요. 예? 아셔야 된다고요.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 무엇이든지 해서 먹고 살 거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요. 예. 그러면 우리 파생인 건 어떻게 된다? 파생은 걔한테 말이에요. 파생은. 예, 대한민국에서 치고 지금 뭐다? 파생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 없이 파생이다, 이 말이에요. 주식도 안 돼요. 주식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최대 지금 파생입니다. 그 무엇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자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되 손해를 보면 또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수익 보면 그걸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래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 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놈아 왜 이렇게 그냥 바닥바닥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놈은 그러진 않을 거잖아, 이 말이야.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깨어난 지식인들이라든가, 아? 교수들이나 이 사람들은 왜 교육자들이 시국선언을 하지를 못하고, 왜 그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그러죠. 입장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정의가 무엇이고, 예? 살아가는 게 무엇이라고 이 강의하는 교수들, 그 한 대가리도 나서가지고요.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목사 한 명이 그저 청와대 앞에 가서 민주화 해야 하라고 떠들긴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라가 다시 제대로 가면 교수직 할 겁니까? 쪽팔린 줄 알아. 대리에 등교는 많은데 행동을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 학생들 앞에서 가오다 시작고 난 교수 할 것인가? 교육자도 많아요, 말이에요. 참, 이제. 이거는, 이 방송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거. 왜? 이거는 지금 TBS에요. 이런 방송을 하고 자꾸 이런 거 하면 좋을 힘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압력 넣고. 이놈의 방, 한숨에 나갈 수 있으면 또 지금, 이렇게 이연사 이놈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의지의 한국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거 했으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근거로, 일본인들이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자존심을, 건드린 이유, 우리는 반성할 것이 없는가. 한국의 반일 분리화 운동이 진정한 국민이 우러난, 마음에서 우러난 운동인가. 그렇다면 그 반일, 반일에 의한 분리화 운동이 나중에 브라세로 돌아올 것이 많아서 올 것인가. 확실히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동질을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미한 명은 이 댓글, 김경수 댓글, 그런 새끼들이 몰려다니면서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그렇게 맞추고. 거기에 녹아나가지고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10시 20분입니다. 10시 20분이고요. 오늘 지난해는 1억을 넘었습니다. 1억 1000만 원 지금, 오늘 하루에. 달려가고 있고, 이거 별로 뭐, 뛰고 싶잖아요. 왜? 이런 거 뛰어봤자, 여러분들한테 자괴감밖에 안 줘요, 이거요. 일단은, 뛰질 않고요. 그냥 뭐, 매매창 뛰지 않고, 급소보고 나면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나스닥하고 5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거는 바로 이란과의, 미국과 이란과의, 어떤 거죠. 대립적인 관계,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것이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의한 거죠. 연료 수송, 그 문제가 있고, 또 한 거, 이란의 그 유조선이요. 영국, 영국 근해를 지나다가 나포가 됐어요. 나포가. 그 배가 장난 아니게 큽니다, 이게. 네? 300m 짜리라던가 길이가, 그 안에 유조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알려줬겠어요? 영국에? 바로, 미국의 인공위성이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영국과 영국아, 니들, 바다 이 근해로, 이란의 유조선한테 그걸 나팔해버려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서로 의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유가 오르는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나스닥은 뭐, 저점이 계속 올라가니까, 저점 매수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 상방하러 오시고, 큰 추로 상방하러 오시고, 저점 매수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예? 조정하면 이 골이 저점 매수예요. 골. 이 골이 저점 매수 하시라고요. 대팔 때 안 하셔도 돼요. 저점 매수, 저점 매수. 그렇다면 다시 나스닥이 다시 올라온다면, 조정을 준다고 얘기 아니에요, 이게. 딱 보이잖아요, 눈에. 여기 아닙니까? 예.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이 저점에서 한 것도 추가를 하시던가요? 그, 5분의 1이 되어야 된다. 항상 얘기를 하죠.
불쌍해라.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상, 국내 정세, 일본과의 관계, 미국의 입장,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민족주의로 가는 말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다. 중국이 민족주의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죽이는 것이고, 베네수엘라가 이 예? 공산주의가 이 공산화 이 막사를 이기려고 추종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베네수엘라가 이 일본보다 더 잘 살았어요. 예? 전 세계의 그저 자산 나라 4위에 들어갔어요. 4위. 1위가 미국, 2위가 뉴질랜드인가, 3위가 스위스, 4위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을 거예요. 걔네들이 공산주의로 가면 완전 폭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외칠 거라고. 예? 지금 넘어가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 옛날에 그 형제국가 터키가 지금 민족주의로 가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망해요. 예? 중국이 민족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거라고. 한국이 지금 민족주의로 가고 있어. 조국이 축청나는 이야기라고. 동아세명의 이야기라고. 예? 민족주의로 가면 망한다니까. 이 닥터가리 같은 새끼들이 그걸 왜 몰라. 예? 왜 말이야, 말이야. 여러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그분 하나씩 드시고요. 30분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끄겠습니다. 위대한 전반기를 보내고